돈을 버는 데 있어서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. 우리가 항상 갖고 있어야 할 자세, 잊어서는 안 되는 것, 그게 뭐냐? 소수의 입장입니다. 소수의 입장. 무슨 말이냐? 대중의 반대편에 있는 게 돈인 것 같습니다. 대중과 함께 가서 부자가 되는 길은 없다. 내가 어떤 걸 하고 있는데, 투자를 하고 있건 사업을 하고 있건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 행위를 나 말고도 남들이 다 하고 있다. 그럼 그게 남들이 하니까 뭔가 모를 위안과 안정감과 심리적 편안함을 느끼지만 사실 거기에는 답이 없는 거다. 돈은 어디 있느냐? 돈은 내가 미래의 어느 시점에 먼저 가 있는 거다. 그러면 사람들이 온다. 그럼 나는 또 다른 데로 가는 거죠. 그럼 또 사람들이 다시 일로 온다. 어쩌면 계속 이거의 연속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부자는 외로운 거죠. 항상 소수일 수밖에 없으니까. 이게 인간 본성에 반하는 거거든요.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. 그게 무엇이든 사업이든 투자든 잡이든 나를 항상 소수의 입장에 놓을 수 있어야 된다. 그래서 부자는 소수인 거고 부자는 고독한 거다. 그래서 내가 돈에 대한 공부, 투자에 대한 공부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자꾸 심리적으로 자발적 고독 상태를 유지하려는 그 노력을 계속 해나가야 된다.